예, 달이면 달마다 돌아오는 오른 시간입니다. 지난달이 경호달이었고, 이번 달이 이제 신미 달이죠. 신미월입니다. 신미월. 감옥을 잠시 끊어야 되겠구만. 신미월입니다. 경호달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었죠. 힘이 많이 들어간 달이었고, 다들 애쓰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게 경호달이죠. 신미달은 이제 그러한 정신적 한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극의 달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내가 과연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도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육체적, 정신적.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또 워낙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많죠.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게, 서로가 뭔가 민폐를 끼치거나, 서로에 대해서 경계를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좋은 게 아이가 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게 인간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똑똑은 해졌는데 많이들 나태해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나태해졌단 말이 뭐 적절한 거는 모르겠는데, 뭐 요즘 흔히 하들 이야기로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인내심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요즘 애들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은 점점 편해지고, 더 뭔가 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사람의 정신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뭐 6.25를 겪으면서 그 정도의 헝그리 정신을 지금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였으니까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걸 개탄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흐름이다. 그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세대들은 또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어휴,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나태한 것들이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흐름이죠. 어쨌든 신미달은 뭔가 이제 발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달이 이제 임신달이죠. 임신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꾸역꾸역 참아왔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터지는 달이기는 한데, 뭐 그건 다음 달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달에는 잘 판단해서 진퇴 여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판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갑목부터 해보죠. 갑목은 일단 정관 정재죠. 정관 정재 좀 재생관입니다. 재생관. 일단은 갑목이 신금을 받다라는 거는 쓰임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쓰임이 많고 더군다나 이제
미토를 봤다라는 거는 재목감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달 감목은 말 그대로 재생관인데, 신비라는 재생관의 역할이죠. 재생관이라는 것들은 내가 통제하고 결정하고 정비하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뭐 무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희생이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재목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금의 금극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갑목에게 너 하나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더 다양한 방향으로 역할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뭐 늘려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갑목이 신금을 보는 여러 시각을 가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재생관이 됐으니 여러 시각, 여러 사람,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뭔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갑목은 판단의 주체가 되는 시기다.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틀리지 않은 길을 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죠. 물론 재생관이라는 의미 자체는 나의 입지를 튼튼히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재생관적 입지라는 거는 주변의 신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재생관 뭐 좋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재생관이 좋은 게 아니고 재생관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뭐 급훈으로 재생관을 하자면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도 있던데 재생관이라는 게 그렇게 참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고 재생관이라는 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한 만큼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생관만큼 혹독한 것도 없어요. 재생관만큼 애누리 없는 것도 없고, 재생관만큼 싹퉁머리 없는 것도 없고, 재생관만큼 냉정한 것도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재생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참 서글프지 않나요? 정직한 거니까 서글프지 않나? 뿌린 대로 거두니까 다행인가? 요즘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재생관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결국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틀리지 않는 방향을 가는 게 재생관이긴 하나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승패를 이야기하거나 뭔가 어떤 틀을 이야기할 때 재생관이 빠지지는 않지만은 재생관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대단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틀일 뿐이에요. 글로 가면 맞다. 근데 맞는 게꼭 좋은 건 아니잖아. 재생관이란 거는 적어도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우리 일정 틀 속에서 맞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좋다란 뜻은 아니에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맞는 방법이란 뜻이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재생관인 것이지. 그래서 뭐 그런 건 다른 육신의 상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생관 신봉하지 마세요. 재생관만큼 팍팍하고 애누리 없고 참. 딱스물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 을목은 재생살입니다. 아, 이제 재생사, 재생관이 아니고 재생살이 된 거죠. 참, 관이나 살을 생한다라는 거는 참 팍팍한 것 같아요.
팍팍한 것 같아요. 원칙과 규율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건데, 물론 그게 편한 사람은 편하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사실상, 재생관, 재생살 본인 자체는 참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 법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법이. 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내가 부탁하면 법대로 하자 그럴 거고, 이거 하지 말자 그럼 원칙 어긋난다 할 거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재생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을목이 신금을 보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뭐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뭐라 하든 뭐 절된다 그러나 좀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이제 많이 운동 쓰죠. 갑시다. 아, 뭐가 자꾸 뜨네. 그렇게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쓰는데 뭐 그렇게 무시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건 아니고. 일단 을목이 신금을 보는 거는 그냥 한 가지 붙잡고 늘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뭐 우리 흔히 한 놈은 패라 그러죠. 한 놈은 패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일, 거기 하나에 매몰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토를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을목이 이제 목에 고죠. 목이 고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때는, 이거는 뭐, 은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나란 존재를 일단은 뒤로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상황에, 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꾸, 고만 되면 자꾸 사람을 골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을목 같은 경우도 화약한 팔자들은 안전사고는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처럼 이번 달처럼 이제 고가 들어오고 더군다나 금극목이 심한 시기에 화가 왕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화가 약한 사람들은 안전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 같은 것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워밍업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을목은 올인하는 시기다. 올인하는 시기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질 거는 많죠. 돈도 따지고 뭐도 따지고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주어져 있는 눈앞에 있는 의무, 내가 지금 당장 완수해야 될 임무.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된다면 그 챙겨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나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 일이나 상대나 상황이 생긴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군소리하지 말고 거기에 몰두하면은 무탈할 것이다. 무탈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을신축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화가 약하거나 화가 없는 을신축이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조심하고 다니시면 되고 결국은 대부분은 부주의에서 생기는 문제고 가급적이면은 뭐 바깥 활동을 좀 줄이셔도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조심이라는 걸 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재생산한다라는 거 결국은 재생산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충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한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고 충성을 하라. 그냥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일에
아무런 토달지 말고 그냥 올인해라. 그게 이번 달 을목입니다. 그다음 병화. 병화는 이제 정제 상관이죠. 이제 상관 생계입니다. 상관 생계, 상관 정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관 정제라는 거는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보살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상관 정제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크죠. 상부상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와주니까 너도 나를 도와주고 네가 도와줘서 참 나도 고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 정제입니다. 그래서 상관 정제가 되어 있으면은 오손도손이란 뜻이에요. 가족 간의 정이 있다. 동료 간에 참 끈끈한 동료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상관 정제입니다. 그래서 상관 정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인맥은 아니지만은 내가 뭔가 기여하거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신금을 봤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한테 뭔가 집중해서 이익이 나거나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토를 봤다는 것은 병화라는 것들이 이제는 갈물이 되어서 이제 사오미 갈물에서 금으로 남아간 시기죠. 갈물이 돼서 나를 자중하고 무엇이 나한테 더 이익인지 무엇이 더 현명한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랍니다. 그 여유가 병신합을 통해서 불로소득도 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뭐 여타의 소득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내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그 여타 일도 인해서 내가 소득이나 뭐 좋은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뭔가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의 폭이 넓어져서 사람 뭐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라든지 새로운 뭐 애인이 생긴다라든지 그래서 관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데 내 마음에 들더라. 뭔가 내 감성을 자극하더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다만 일간이 이렇게 합되는 시기는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는 있다. 음일간이 합일 양일간과 합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보통 양일간이 음일간이 합되면은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비치면은 정신 못 차리듯이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가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조금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의 병화는 자중해서 뭔가 차분하게 뭘 내려놔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소득들 또는 의외의 인연들 뭐그 속에 이성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뭔가 폭넓고 다채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한 시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이제 편제 식신입니다. 식신 편제죠. 식신 편제. 식신 편제는 뭐 시쳇말로 내꼴린 대로 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뭔가 꿈을 이루다라는 뜻도 되고 뭐 꿈을 향해서 가다, 뭐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죠. 정화가 보통 신금을 보는 거는 열정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지나치게 몰두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정화가 미토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이 또한 자중입니다.
이 또한 자종. 병화가 미토를 만난 것은 보통 자재라 그럽니다. 자재, 자재, 자재라.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 앞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미토를 만나 보면 자재한다 그럽니다. 자재에서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다, 욕망을 누르다, 분별력을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병화가 미토를 보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자정에 가깝습니다. 자정, 자정. 뭔가 나를 여미다. 성숙하다는 의미를 가진, 뭔가 성숙하는 거죠. 정화가 밑으로 성숙해지다, 뭔가 능숙해지다,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이다,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식신편재라는, 나만의 스킬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식신편재라는 것은 나만의 스킬, 나만의 장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흉신이라는 거는 항상 그 상황상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식신 편재, 자유롭게 나의 능력을 발휘하다, 나의 장기를 발휘하다, 내 방식으로 고우어해드 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모아서 데리고 나가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자랑하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그 글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만으로 고정할 수 있겠냐고.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는 각자의 재량과,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깊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의 정화는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성숙해지는 시기고, 그만큼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고민이 많아지면 성숙해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다움, 내 특기, 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방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치 쇠를 달구듯이, 쇠를 달구는 그런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정화로서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정화는 조금 정체되고, 뭔가 고민스럽고,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성숙하고, 그 다음 달에 내가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조금은 아프지만은, 약간은 긴 터널을 가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그냥 내면 성찰 더 많이 하고, 좀더 준비하고,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것들이 다음 달에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무토. 무토는 상관겁재입니다. 이제 겁상이죠. 심이라는 심이오래 겁상이죠. 겁상이라는 거는 그냥 놀답니다. 놀다, 놀다. 뭐 돕다란 뜻도 되는데. 대체로 놀듯이 돕다란 뜻이 맞을 겁니다. 겁상이라는 것들은 어떤 겁상이 뭔가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깊이가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1차원적이죠. 좋네, 하자, 재밌네, 가자, 멋있네, 사귀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겁상이 좀 적극적이기도 하고 조금 참을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오늘도 겁상이 왕한 어떤 분이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어쨌든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진 않은데, 본인은 항상 자기한테 기회가 안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본인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한 거를 본인은 자기한테 기회가 안 왔다라고 변명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먹히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먹히죠.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렇지 않을 건데. 근데 그 손님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야기해도 이 손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알아들을 수 없는가부터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들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게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고 진실이 아닐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이 이해하고 저한테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손님에 맞게끔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손님이 만약에 이제는 자기가 바뀌어서 뭔가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손님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따끔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런 말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희망 고문과 함께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필요한 말들을 해드리긴 했는데 항상 사주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렇게 손님이 제 말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항상 그게 문제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연불 같은 말만 돼버리고, 어쨌든 간에 뭔가 손님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모든 손님들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발전하는 법은 없잖아. 정체된 게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발전이 좋은 사람도 있지. 발전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정체된 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굳이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하면 안 되지. 괜찮아.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너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히는 게 최고야. 이런 얘기 제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너는 발전하면 안 돼. 너는 방구석에 있어. 네가 뭐 일을 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 보고 매일 합니다. 매일. 그게 맞거든. 그게 맞거든. 사람이 꼭 생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있는 건 비생산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대단히 비생산적인 인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생관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관이라는 건 맞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산적이라는 뜻이거든, 사실은. 생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상생제 재생관은 생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식상생제도 안 되고 재생관도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비생산적인 사람입니다. 방구석 철학, 방구석 점쟁이지 뭐. 그거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이번 달에 무토 두고 또 쟤는 뭔 잔소리가 저렇게 많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잔소리를 또 해야죠. 저는 어른하면서 이게 어른은 맨날 하는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워룬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이든 뭐든 뭐 마음의 위안을 가져가도 좋고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으면은 그 배울 수 있는 것도 좀 던져줬으면 싶은 게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하면 좀 힘들어요, 이거. 아유, 이게 참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만큼 어려운 게 힘든 게 없어요. 혼자 떠드는 것만큼. 방송이나 하고 이러면은 피드백이나 되니까 의미가 있는데 혼자 떠드는 거참 지루하고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거.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의 무토는 겁상입니다. 겁상. 겁상이고 무토 신금을 보는 거는 보통 제가 매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매금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뭔가 품어.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고, 새가 알을 품는 것과도 같은 게 매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토가 미토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대비하고, 뭐, 그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 무토는 겁상의 매금입니다. 겁상의 매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겁니다. 뭔가 이제 내가 겁상이죠. 겁상이라는 뭔가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막 나가려고 하고 진도를 빼고 싶고 이제는 뭔가 여기서 탈출하고도 싶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겁상인데 아직까지 그 때가 안 되었다. 때가 된건 맞는데 내가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기가 없다. 내가 용기가 없고 내가 확신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번 달입니다. 그러면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도 됩니다. 나의 생각이 그런 것이지 현실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무토가 미토를 보게 되면은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다 정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청산됐는데 청산이 안될 것처럼 보이고 이미 시험 준비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무토는 뭔가 찜찜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덜 됐더라도 그냥 가시면 돼. 그냥 가시면 되고 그냥 나는 이 정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미입니다. 무미. 저도 무토가 미토를 봤다는 거는 나는 부족하고 때는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가 하다고 느끼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 기토는 비식이죠. 비견식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토하고는 조금 반대죠. 보통 이제 비식이라는 거는 이것도 함께 하답니다. 함께 하다. 함께 하다. 뭔가 동업하다. 같이 일고 나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조 세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비식을 의미를 합니다. 토생금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기토신금이라는 거는 그냥 정해진 루틴과도 같은 겁니다. 요렇게 하기만 해. 마치 프랜차이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레시피 같은 거.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 그러면은 딱히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하나의 완성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더 첨가하거나 뺄게 없다. 이런 것들이 보통 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발전은 없죠. 발전은 없죠. 그리고 이제 기토가 미토를 보는 거는 이런 것들은 또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계가 올라갔다. 좀 애매하죠. 단계가 올라갔는데 완벽하다. 뭐 완벽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 달에 기토는 완성품을 만든 겁니다. 완성품을 만들어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토는 이번 달에 좋은 성과로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어떤 동의, 그리고 칭찬 뭐 이런 것들로 나름 유명세를 타다, 뭔가 알려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비식이라는 것들은 아름아름 서로의 입소문으로서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뭐, 그런 풍문의 어떤 근본이 되는 게 보통 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을 기점으로 기토들은 좀 입지가 많이 넓혀질 수가 있죠. 입지가 넓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검증된 자로서 어떤 신뢰라는 어떤 그런 잣대가 생기는,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토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 내가 쭉 꾸준히 해왔던 일의 결과니까 뭐 이번 달에 뭔가 막 신기진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모든 일이라는 거는 모든 일이라는 거는 해왔던 것의 결과예요. 내가 이번 달에 뭘 특별히 잘한다 그래서 잘하려고 한다 그래서 잘안 되는 게잘 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잘안 되는 게 못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삶이 그렇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한 것의 결과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인과지, 인과. 인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은 항상 뒤에 있어. 경금은 겁재정입니다. 겁재정. 겁재정이죠. 또는 겁재정인이라는 거는 겁재정이랑 이제 보통 이제 겁재가 이제 정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불로소득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좋은 인연이 된다라든지 뭐 그냥 생각 없이 로또를 샀는데 덜컥 뭐가 걸린다라든지 그게 겁재정인입니다. 올해 경금은 로또를 사십시오. 올해 이번 달에 당첨 안 됐다고 저분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겁재정인이 그런 겁니다. 그냥. 겁재정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불현듯 별 생각 없이 우연히 지나가다 이런 것들이 다 겁재거든요. 그런 겁재들의 행위가 정인이라는 자산이라는 형태로 나한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경금 같은 경우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죠.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내 심금을 정말로 이렇게 울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이번 달의 경금입니다. 겁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기도 한데 특히나 정인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금이 신금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분별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분별 능력이 생겼다. 뭔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현상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판단 기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토를 봤다라는 것들도 이제 토생금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미토경금은 일종의 적금을 타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올해 올해 넣어놨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의 형태로서 나한테 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이번 달에는 뭐 여러모로 금전적인 측면이든 인연적인 측면이든 그런 면에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많이 볼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외적 활동을 좀 넓혀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외적 활동을 넓히고 뭔가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어떤 인맥 폭을 넓혀서 뭔가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입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할수 있는 뭐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신금. 신금은 이제 비견 편인입니다. 비견 편인. 비견 편인. 보통 비견 편인은 뭐 따지고 뭐 앞에하고 똑같은 거죠. 앞에는 겁재가 정인을 보호했고, 그러니까 이제 재로 보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극인 당하지 않게 겁재가 쟁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견이 이제 편인을 보호하는 거죠. 뭐로부터? 비견으로부터. 편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비견을 보호하는 거는 뭔가를 구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견 편제라는 것은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다른 사람의 곤란한 상황들을 뭐 내가 해결을 해준다라든지, 그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 앞장서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비견 편제인데, 사실상 나한테 그렇게 소득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신근미토라는 것들은 조금 노고가 됩니다. 이제 뭔가 사람이 꼭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먹고, 6시 퇴근 땡 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야근도 하고, 그런 거죠. 이번 달에 신금은 조금 그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과중과로 하는 거죠. 내 일에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고, 타인의 일에 내가 관여를 해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생활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신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신금은, 나의 업무 능력이 평가받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같이 사람들 간의 어떤 업무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이번 달에 신금은 뭔가 몰두해서 자기를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몰고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체력적 안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일과 그들의 일이 겹치지 않게 잘 이렇게 분리를 해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 달의 신금은 가급적이면 내 일에 집중하시고, 타인의 일은 관여를 안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더 효율을 중요시해서 내가 우선시 되는 그런 달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편인이라는 게참 사람을 이렇게 녹록하지 않게 만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나만 위해서 살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을 앞세우는 것도 결코 나한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임수. 임수는 정인 정관이죠. 이제 관인상생이 되는 겁니다.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관인상생이라는 거는 뭐 유지하다라는 뜻도 되고, 내 걸로 만들다라는 뜻도 되고, 권리를 가져오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히 친밀적으로 친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공적 관계 속에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관인상생이라는 게. 관인상생이 무슨 뭐 공부하고 공무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보통 이런 관인상생운이라는 것은 그냥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좋죠. 왜? 관인상생이라는 거는 그냥 특별하게 특히 우리가 사회로 치면은 관인상생이라는 거는 이사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급. 이사라는 게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이사가 아니잖아. 뭔가 결정하고, 권한 분배를 하고, 그래서 뭔가 보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수신금이라는 이제 금침이죠. 금침.
금침도 매금이나 금침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금침도 품다란 뜻이에요. 품다. 품다란 뜻이고, 다만 매금과 금침의 차이라면은 매금은 미래적 자산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금침은 미래적 자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미래적 빚과도 좀 비슷하다. 금침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뭐 신금 인수 있다고 또다또 나는 빚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뭐 말을 못 하겠어 나는. 그래서 어쨌든 임수신금, 그리고 임수가 이제 미토를 보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근데 단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장기 전략이 될 수는 없고, 임수는 무토를 봐야 장기 전략이 되는 것이고, 미토를 보는 거는 단기 전략이 됩니다. 단기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습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습관. 습관. 뭐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 합리적인 습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단기 전략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전략도 아닌 거지. 예, 전략. 그때 상황에 맞게끔 미봉책 정도로 내가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방편. 뭐 이런 것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미토의 임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달 임수는 그야말로 관인상생입니다. 관인상생, 관인상생.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문제시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굳이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대로 유지하셔서, 괜히 여기서 섣불리 움직이면은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거나, 내 영역이 아닌 것들을 건드려서, 불필요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딱 내가, 내만의 루틴이 있으면 그 루틴대로 움직이시면 돼. 굳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조금 미루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권한 내에서만 움직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몸살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에 임수는 몸살여라. 몸살여라. 괜히 움직여서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문제를 질 필요는 없다. 그게 관인상생이야. 관인생인 된 사람들은 나한테 주어지는 책임 이외에 안 집니다. 안 하려고 해. 복지부동이죠. 그래서 관생인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런 거예요. 복지부동. 나는 이 일만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수. 계수는 이번 달이 이제 편인 편관이죠. 살인상생입니다. 살인상생. 관인상생하고 이제 살인상생이 이제 비교가 확 되죠. 관인상생이란 건 항상 자리를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 근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살인상생은 나라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은 내 집을 지키고, 살인상생은 우리 마을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상생들은 그냥 그 자체로 좀 오지랖들입니다. 그렇잖아. 나라를 지키고, 우리 동네 지키고, 옆집 순이도 지키고, 앞집 또리도 지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빠. 그리고 계수가 신금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일종의 자기 역할에 대한 강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미토를 보는 것 역시도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한 좀 의무, 강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개수는 폭주하는 관운장이다. 말이 좀 심한가? 폭주하는 관운장이다. 살인상생을 조금 과하게 할것 같다. 과할 것 같다. 나라 지킴이, 영토 지킴이를 좀 지나치게 할것 같다. 그래서 예민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딜 우리 새끼를 건드려, 뭐 이런 겁니다. 어딜 내 업무 영역을 침범하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들 개수는, 이렇게 용맹무모하면 안 된다. 정의 구현하면 안 된다. 뭔가 짜증나고 답답해도, 뭔가 부조리를 잘못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상 받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근데 참, 개수는, 올해는, 특히 개수신금이라는 게, 이게 욕망과도 같아요. 강한 열망이에요. 개수신금이 정말 강한 욕망, 강한 열망. 이거 부여잡고 나는 절대 놓지 못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미토까지 왔으니 나에게 문책한 겁니다. 너왜 똑바로 안 해? 너왜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어떤 사회적 교훈이 나한테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의 욕망과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뭔가를 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사람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번 달의 개수는 잘 분발을 해라. 정의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개수까지 다 했고, 어쨌든, 12월 체력적으로 좀 날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소비가 많은 달입니다. 체력 안배 잘하셔서 이번 달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끝.